입에서 수능 특강 영어 15강입니다. 자, 유형편이죠. 오늘은 엑서사이즈 1번부터 해서 또 꼼꼼하게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everal studies, 몇몇 연구는 보여주기를 접속사대 나왔죠? 다시 문장 나옵니다. 주어 동사. 자, 어디까지 끌어줄까요? Individuals 관계대명사가 Who are ostracized, included, or rejected by others' behavior. 자, individuals가 주어고 사람들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인 거 아니 또 꾸며주는 거네. Increase their chances of eventually becoming accepted. 증가시키는 방식, 그들의 가능성을 결국에는 인정받는 자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Ostracized 하면은 거부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배척하다는 거죠. 배척당한 수동태니까. 그리고 제외당한 또는 거부당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한 자 배척당하고 제외당한 사람들은 즉 왕따를 당한 사람들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야. 인정받는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을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쓴다라는 거야. 이런 행동들은 범위가 이르다라는 거죠. Ranges from A to B 냄새가 팍 나네. From A to B 자 A에서 B에 달한다라는 거야. From working harder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자 집단 환경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에서 이르기까지 에서부터 더 conforming to 순응하는 거죠. 집단의 인식에 순응하는 데 이르기까지 또는 be more sensitive 좀더 민감하게 되는 것 같아.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좀더 민감하게 되는 데까지 자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왕따 이후에 인정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의 범위는 요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윌리엄스와 소머는 발견하기를 여성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배척이라는 거에 대해서 증가시킴으로써 그들의 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온몸의 관한이죠. 그 이후에 집단 작업에 대해 노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배척에 반응을 하더라.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윌리엄스, 청 그리고 초이라는 사람은 관찰하기를 이 배척당한 사람들은 likely 뭐뭐뭐 할 듯하다죠. 좀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뭐할 듯하냐면은 conform 순응을 한다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배척당한 사람들은 자신을 막 낮추는 거죠. 따라서 이런 연구는 보여주기를 in response to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적 거부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seek to라는 거, 자, 이거 뭐 찾다가 아닙니다. try to랑 같은 거야. 노력하다. strive, strive to 이런 것도 싹다 노력하답니다. 사람들은 노력한다. 다시 연결하려고 자신을 connect A with B. 그들의 사회 세계와 스스로를 다시 연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In addition, 게다가 가드너 피켓 브루어란 사람은 발견하기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경험하는 사회적 거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 more likely to remember 좀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좀더 많이 기억하더라. relevant 관련 자 정보를 사람들의 생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전화번호 자 아니면은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관련 정보를 좀더 많이 애를 써서 기억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거부, 즉 왕따를 당해본 사람들은 잘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야. 따라서 belongingness 하면은 이게 뭔가 소속감이죠. 소속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자, 뭐뭐 할 소속에 대한 이게 지금 동사네. 소속에 대한 필요성이
소속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어머처럼 보이다죠. 뭔가 가이드를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the processing and retention 하면은 정보 처리와 자, 보유를 가이드를 합니다. 유도를 합니다. There is consistent with 일관성 있는 어떤 사람의 동기와 일관성 있는 정보에 대한 처리와 보유를 유도를 한다. 자, 가이드를 유도하다라고 보세요. 소속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게 된다. 일관성 있는 정보를 어떤 사람의 동기와 일관성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처리를 한다. 왕따 당한 사람들은 자, 인정받으려고 더 많이 애를 쓴다라는 내용의 자, 무난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 넘어갑니다. 데이빗 락이라는 사람은 author. 자, 글을 쓴 사람인데 Your Brain, 당신의 두뇌, 직장에서의 뇌라는 작품을 쓴 사람인데 설명을 하기를 아주 매력적인 세부 사항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intricate 복잡한 구조를 세부 사항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두뇌의 복잡한 구조를 on creativity 자 뭐뭐에 대한 on이 뭐뭐에 대한이라는 의미가 있죠. 창의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자 두뇌의 복잡한 구조를 세부 사항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압니다. 예를 들어서 자, 위에서 창의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두뇌의 복잡한 구조를 자세히 설명했다. 창의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두뇌의 구조를 우리는 압니다. 예를 들어서 self-described happy people. self 스스로 설명하는 행복한 사람. 즉 자칭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좀더 많은 new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 뭔가 긍정적이죠. 행복한 사람들은 더 많은 new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감소시킨다라는 거야. 우리의 인식 자원을 감소시킵니다. 반면에 마인드풀니스는 자, 이거 어떤 마음가짐이 유도한다라는 거죠. 뭐를? What is called 삽입입니다. 이른바 수거죠. 이른바 toward state. 뭐뭐를 향한, 지향하는 상태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두뇌에서. 자, 즉 그게 뭐냐면은 openness, 개방성이다. 가능성에 대한 개방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유도한다. 가능성에 대한 개방을 공개를 유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느낍니다. 자, 호기심을 느낍니다. 오픈마인드, 마음이 열림을 느끼고 오픈마인드를 느끼고 그리고 관심을 가집니다. What we are doing.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 모두가 이제 아주 특별한, 아주 훌륭한 특징입니다. Thriving on the job. 직장에서 번성할 수 있는, 즉 성공할 수 있는 뉴에르사이언스 하면 신경과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창의성과 자 인게이지먼트 참여라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주제문이라고 볼수 있죠. 자 창의성과 참여라는 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서 필수적입니다. 자, 그러나 기술적인 온슬로트, 맹공격. 오늘날의 세상에 기술의 맹공격이라는 것은 또한 굉장히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Long hours, 오랜 시간,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거, 높은 압박감이라는 것이 자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더 악화가 된다라는 거죠. 더 나쁘게 된다. 배드의 비교급. 뭐에 의해서?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플러그 인 접속, 플러그를 꽂은 상태로 더 악화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악화가 됩니다. 비록 Introduction of the Laptop Computers, 어떤 도입인데 노트북 컴퓨터의 도입, 초고속 인터넷 도입, 자, 그러면 핸드폰 기술, 자, 이동통신 기술의 도입, 그리고 사회적 매체 SNS죠. SNS의 도입이라는 것이 아주 멋진 이점을 가진다 할지라도 방식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결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이점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또 하고자 하는 얘기, 그들은 또한 강요합니다. 행동을 강요합니다. Shut down the dual state and set us on autopilot. 셧다운 하면 멈추게 하다죠. 멈추다. 자, 몸을 향해서 toward state 하면은 지향하는 상태를 자, 멈추게 하는 행동들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설정합니다. 우리를 자, 어떤 오토 파일럿 자동 항법, 자동 조종 장치.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요거. 처음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좀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행복한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다. 그리고 마음가짐, 이거 주의 깊음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네. 주의 깊음이라는 것이 유도합니다. 이른바 지향하는 상태를 유도합니다. 자, 어떤 개방성을 유도한다는 거죠. 가능성에 대한 개방, 가능성에 열려 있음을 유도한다. 주의 깊음이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하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자, 이거 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를,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자,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조금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의 주제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자, 이 사람은 누구냐? 글을 쓴 사람입니다. Your Brain and Work. 자, at Work. 직장에서의 당신의 뇌라는 작품을 쓴 사람인데 설명했습니다. 매력적인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Intricate Mechanism. 복잡한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두뇌의 자, 창의성과 스트레스에 대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이 말이네. 우리는 압니다. 예를 들어서, 자, 셀프, 자기 표현으로, 자칭 행복한 사람들은 좀더 많은 아이디어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다. 자,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게 창의성이 높다, 이 말이겠죠. 행복한 사람들은 창의성이 높다. 두뇌에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위에서. 창의성,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줄어든다라는 거야. 우리의 인식 자원을, 줄여버린다. 반면에, 자, 이거 주의 깊음이라고 해석하세요. 주의 깊음이라는 것은 유도합니다. 이른바, 자, 지향 상태를 유도합니다. 두뇌에서. 즉, 그게 뭐냐면, openness to possibility, 가능성에 대한, 자, 열려 있음을, 유념, 마음, 마음가짐, 또는 주의 깊음이라는 것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조건에서 우리는 느낍니다. 궁금증을 느끼고 자 마음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자 아주 멋진 특징입니다.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의성과 참여라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자, 그러면서 뒤에,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스트레스의 구조를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하지만 기술적인, 자, 맹공격성. 오늘날 세계의 맹공격성은 또한 높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자, 아주 오랜 시간,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자, 그다음에 높은 압박감이라는 것이 made worse.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접속됨에 의해서.
비록 Introduction of Laptop Computer, 노트북 컴퓨터와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이동통신 기술, SNS라는 것이 멋진 이점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연락하는 방식의 이점이 많다 할지라도, 걔네들이 또한 강화시킵니다.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어떤 행동? 가로 문제 나올 수 있죠. Shutdown, the toward state, 지향하는 상태를 닫아버리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강화시킨다 행동을 어떤 우리를 자동 항법 장치로, 자동 조종 장치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그런 행위를 강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많아 버리면.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창의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뒤에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스트레스가 주는 나쁜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2번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Fussy quat, 멍게조이게. 멍게한테 있어가지고 two part life cycle, 두 부분의 인생 주기가 제공합니다. 두 가지가 제공합니다. 아주 분명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Adult quat 하면은 이제 성인기에 있던 성인이 된 멍게는 삽니다. 굉장히 멋진 자 아주 멋지게 삽니다라는 거는 편안하게 산다라는 거야. Attached to sea bottom. 바다의 밑바닥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삽니다. 성인 sea quartz 멍게는 all the food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음식은 comes drifting to them. 둥둥 떠가지고 그들한테 다가옵니다. 바다의 밑바닥에 딱 이빨리고 있으면은 모든 음식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그들에게 딱 들어옵니다. In the ocean currents 하면은 이제 해류죠. 바다의 해류를 타고 둥둥 떠다니면서 그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they never have to move. 그들은 don't have to의 개념은 뭐말 필요가 없다죠. 그들은 움직일 필요조차 없습니다. They have even all solved. 그들은 심지어 해결했습니다. 문제를 getting together to mate. 함께 모여야 되는 문제마저도 성인 멍게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어야 된다는 문제마저도 해결했습니다. 짝짓기를 하기 위해 모함으로써 by shooting their sperms and eggs out into the water. 막 쏘아댐으로써 그들의 정자와 난자를 물에다가 막 쏘아대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있으면은 sea bottom이 있으면은 멍게가 요렇게 있는데 한 자리에 고정입니다, 얘는. 근데 이제 움직이질 않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한 자리에만 딱 있습니다. 떠다니는 물질들이 이제 입으로 싹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짝짓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정자와 난자를 막 쏴 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암컷 멍게가 있으면 얘가 또 난자를 막 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수정이 된다라는 거야. 이 부분에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But then,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는 어린 거 나왔네. 어린 멍게가 즉시 자리를 잡으면, 바닥에 자리를 잡으면, 어린 멍게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자리를 잡으면, 그 멍게는 어린 멍게의 무리는 colony 무리가 would soon be so crowded that so that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아주 붐비는 바람에 they would have to grow. 그들은 자라야만 할 것입니다. On top of each other. 먼저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멍게 위에 멍게 on top of each other죠. 서로 간의 윗부분에서 또 성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There would not be enough food. 그렇게 되면은 충분한 음식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To feed a huge crowd. 그 엄청난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이게 feed가 먹이다죠. 그리고 all jammed into small area. 잼이 돼버립니다. 빽빽하게 들어차다 이 말이죠. 작은 자 구역에 빽빽하게 들어찹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지금. 우드가 나왔단 말이야. 가정법이란 말이야. 뭐뭐 할 텐데. 이렇게 빽빽하게 작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빽빽하게 될 텐데. 어린 멍게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정착을 해버리면. 그래서 instead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대신에 tadpole like 올챙이처럼 생긴 그 수영을 하는, 자, 이 애벌레는 유충이라고 그러죠. 애벌레는, 멍게 애벌레는 do not settle down. 자, 그냥 정착하지 않습니다. 즉시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영을 하고 떠다닙니다. 자, 해류를 타고 떠다닙니다. By the time 뭐뭐 할 때쯤, they are ready to change. 그들이 어른으로 변할 때쯤, 그리고 take a place, 자리를 차지했을 때쯤, 바다의 밑바닥에서 they have been scattered. 자, over wide area, 아주 넓은 영역에 걸쳐 가지고 걔네들은 흩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걸 해서 for sea quartz한테 있어가지고, 멍게한테 있어가지고, 삶의 주기에 두 부분이 제공합니다. 아주 분명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새끼 시절에 대한 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Halo effect causes one trait about a person to color your attitude and perception of all her other traits. 이게 후광 효과죠. 후광 효과라는 것은 원인이 됩니다. 하나의 특징이,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의 특징이 color your attitude, 색깔을 입히다. 당신의 태도에 색깔을 입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향을, 색을 강하게 이제 입히게 한다는 건 영향을 주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후광 효과는 원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영향을 주도록, 당신의 태도에 한 가지 특징이 영향을 줄수 있다. 그리고 인식에, 모든 그녀의 다른 특징에 대한 당신의 태도와 인식에, 당신의 바라보는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줄수 있다. 한 가지 특징이. 자, 2번 stranger. 훨씬 더 이상한 것은 더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마다. The more noticeable aspect is. 그 측면이라는 것이, 자, 그 모습이 또는 측면이, 저한 가지 측면이라는 것이 더 많이 눈에 띄면 noticeable, 눈에 띄는 그한 가지 특징이 더 많이 눈에 띄면 눈에 띌수록 when you form your first impression, 당신이 만들 때, 당신의 첫인상이라는 걸 만들 때그 특징이 눈에 띄면 눈에 띌수록 굉장히 똑똑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 생긴 게. 그 똑똑하게 보이는 어떤 영리함이 막 넘쳐나는 그런 느낌. 자, 그런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런 특징이 더 눈에 띄면 눈에 띌수록 당신이 첫인상을 형성할 때 the more difficulty becomes, 좀더 어려워집니다.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Change your attitude about that person, that aspect.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게, 그러한 측면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의 색깔이 너무나 강하면은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So, 그래서 예를 들어서, if you are bowled over by the warmth and kindness of co-worker in your first week at a new job, 만약에 당신이 강한 인상을 주다라는 게, bowled over가 어려운 단어죠. 강한 인상을 주다라는 건데 수동태로 들어갔습니다. 강한 인상을 받는다면 따스함과 친절함에, 동료의 따스함과 친절함에 강한 인상을 받는다면, in your first week at new job이니까 새로운 직장에 첫 일주일 동안 정말 따뜻함과 친절함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면은 당신은 허락합니다. 그로하여금 get away with a host of obnoxious behavior를 get away with 할 것을 허락합니다. get away with, 그냥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허스트 화분은 자연의 만원이라는 건데, 많은. 자, 그리고 이게 불쾌한이죠. 불쾌한 행동을, 이후의 행동을, 불쾌한 행동을 그냥 넘어가게 허락할 것입니다. 자, maybe even 4 years. 자, 아마 심지어 아주 몇년 동안에 걸쳐서라도. 그러니까 어떤 강한 인상 하나 제대로 딱 꽂히면은 그 사람의 어떤, 나중에 그 사람이 좋은 인상을 어떤 사람한테 이제 받아버리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장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바울도 오버 된다면 강한 인상을 받으면은 그 따스함과 친절함이라는 거에 강한 인상을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강한 인상을 받으면은 당신은 허락합니다. 그 사람을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불쾌한 행동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후에 심지어 오랜 세월 동안까지 그냥 넘어가 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같은 소리 또 반복하는 것 같아요. If the first year of relationship is deeply fulfilling. 만약에 자, 첫 연도죠. 인간관계의 첫 1년이 아주 깊이 fulfilling 하면은 뭔가 만족감을 주고 그리고 life altering 하면은 인생을 바꿀 정도라면은 자, 인간관계의 첫 1년이 정말 만족스럽고 인생을 바꿀 정도가 되면은 정말 강한 영향을 받으면 it can take a long time.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알아차리는 데는 if things turn sour later. 자,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if가. 어떤 상황이 turn sour 하면은 이게 쓴이라는 의미가 들어갔으니 상황이 악화될 때 이후에 악화된다 할지라도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한번 강한 첫인상을 딱 받아버리면은 나중에 바꿀 수가 없다. 만약에 당신이 specific aspect 하면은 특정한 측면을 좋아한다면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측면을 좋아한다면 그 후광 효과라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긍정적인 appraisal 하면은 평가의 원인이 됩니다. 자, 평가 to spread to other measurement 다른 측정치에 대해서 또 퍼져나가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register attack 하면은 공격을 또 자, 방어하는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측면에서 어떤 머리 좋다는 인상을 딱 받아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그게 그 후광 효과가 다른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확산된다는 거야. 다른 측정에 대해서도 확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Beautiful people, 아름다운 사람들은 모입니다. 좀더 머, 자, 보입니다. 좀더 머리도 좋은 것처럼 그리고 strong people, 강한 사람들은 보입니다. 좀더 고귀하게 보입니다. 강한 사람인 자존심이 높겠죠. 그러니까 참 고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정한 사람들은 보입니다. 좀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기타 등등. 자, 한 가지 측면을 좋게 보면 다른 측면마저도 또 좋게 보이는 후광 효과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When they fall short, 그들이 뭔가 fall short 부족할 때 또는 미흡할 때 당신은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 그들을 방어를 해줍니다.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으로 후광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어떤 사람이 지키면은 어떤 사람이 나쁘게 지켜버리면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나쁘게 보인다 하고 자, 좀 끔찍한 소리로 이제 바꿔서 말할 수도 있겠죠. 다이버스 잠수부죠. Working in a high pressure underwater. 자, 그러면 작업하는 잠수부야. 수중에 높은 압력에서 작업하는 그런 잠수부는 주로 호흡을 합니다. 공기를 호흡합니다. That is mixture. 어떤 공기인가 아니 산소통 안에 있는 공기인데 그게 혼합물이다라는 거야. 산소와 헬륨의 혼합물인 공기를
호흡합니다. 헬륨을 쓰는구나. 산소와 헬륨을. 자, 헬륨이라는 것은 substitute 하면은 대체시키다라는 거에 지금 수동태로 들어갔습니다. 헬륨으로 대체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체되었다라는 건데, 헬륨이 대체되었습니다. 프로나이트로젠 하면은 이게 질소에 대해서 헬륨으로 대체되었다. 즉, 결과물이 헬륨이란 거야. 원래 질소를 썼는데, 헬륨이 대체되었습니다. 헬륨으로 대체되었다. In this mixture, 이 혼합물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산소와 질소를 먼저 쓰고 나중에는 산소와 헬륨을 결합한 형태의 공기를 호흡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is less soluble 하면은 이 헬륨이라는 것은 용해되지 않는 less가 나왔죠. 용해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보다는 질소보다는 용해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less likely to dissolve. 자, 할 듯하네. 지금 부정, 그러니까 녹지 않는다라는 거야. 혈관 속에서 녹지 않습니다. 자, 이 혈관이라는 게 있다면은 혈관 속에 피들이 막 가야 되는데, 혈관 속에서 이제 자, 이거 산소와 헬륨의 화합물이 혈관 속에서 녹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공합니다. 더 나은 보호를 against 몸에 맞서는 one of the major hazard 주요한 위험 중에 하나에 맞서는 자, 그런 보호를 제공합니다. 다이빙에 있어 잠수에 있어 가지고 주요한 위험 중에 하나를 자, 하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게 뭐냐? The bends 하면 이게 잠수병이라는 전문 용어입니다. 잠수병. If a diver returns to the surface too quickly after dive. 만약에 잠수부가 돌아온다면은 표면으로 너무나 빠르게 자, after diving을 한 다음에 자, 이게 물 지면이라면 이제 잠수부가 다이빙을 한 다음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너무나 빛의 속도로 이제 슉 올라오면은 이렇게 슉 올라오면은 너무나 빠르게 올라오면은 더 릴레이티블리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이죠. 표면 집자 물 표면에 수면에 있는 수면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이라는 것이 then deep underwater 자 뭐보다는 깊은 수중의 압력보다는 표면에서의 자 수면에서의 낮은 압력은 원인이 됩니다. 녹은 가스가 기체가 그다음에 to bubble out of solution in the blood 자, 버블하면 거품이 되다라는 거죠. 거품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out of solution in the blood. 혈액 속에 있는 용액. 용액 밖으로 거품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너무나 빠르게 자, 상승을 해버리면은 defect is 그 효과, 그 결과는 유사한 것입니다. frothing이죠. frothing. 이게 뭐야? 거품이 있는 거네. In a bottle of soda, 탄산 음료병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비슷합니다. When the cap is removed 하면은 뚜껑이 제거되었을 때 탄산 음료에서 발생하는 그런 효과, 거품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In human bodies 하면은 인간의 신체에 있어 가지고 그 기체가 bubbles released, 자 기체 방울들은 거품들은 이게 주어져 bubbles. Released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배출되어진 그 거품들이 get trapped 하면은 갇혀버린다라는 거야. 자, 관절에 갇혀버립니다. 거품들이 관절을, 자, 온몸을 타고 돌다가 관절에서 갇혀버렸는데, 갇혀. 자, 원인이 됩니다. 극단적인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자, 잠수부에게. 관절 조인트에서 This pain offers often makes it impossible. 이 고통은 종종 불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 잠수부가 straightening up 하면은 자, 온몸을 펴는 거야. straightening up 하면은 자세를 바로 잡다.
자세를 똑바로 하는 걸 어렵게 합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적절하게 이름 지어진 영어로는 이제 bends, 휘어짐이라고 그러죠. 뭐냐면은 잠수병에 걸리게 되면은 관절에 공기방울이 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똑바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무릎을 굽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굽히다에 bends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bends라는 것, the bends는 잠수병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자, 6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글랜드에서는 in the early 1900, 1900년대 초반에 property owners라면은 부동산 소유자들이죠. 부동산 소유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땅이 비빙피피 오랜만에 나왔죠. 자, 뭐 되고 있는 중인 진행 수동입니다. 이러디드 침식되어지는 부동산 소유주. 자, 자기 땅이 침식되어진대. 파도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침식되어지는 부동산, 자기가 가진 땅이 침식당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은, 자, 클레모어 하면 이제 이게 원성, 뭐야, 아우성을 치다라는 거죠. 아우성을 쳤습니다. For the government, 정부한테다가 to take preventive action, 예방 조치를 좀 해달라고, 자,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들의 아일랜드는요, 자, 그들의 섬이요, 그 부자들의 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Beneath the sea, 바다 밑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로 주장을 해서, Royal Commission이 왕립위원회가, 자, was appointed, 지정이 되었습니다. To study the matter, 그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왕실위원회가 After making a careful survey 하면은 아주 조심스러운 조사를 자, 한 다음에 그 왕립위원회는 보고를 했습니다. Over a period of 35 years 자, 뭐뭐 이상 동안에 기간이죠. 35년 이상 동안에 영국과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은 4,692에이크에 달하는 땅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얻었다라는 거야. 35,400, 10배에 달하는 거의 10배 가까운 땅을 또 새로 얻었다. 침식과 자, 어떤 지각의 상승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진 땅이 더 많네. Giving a net gain 하면은 이게 순이익할 때 순뭐뭐라는 거거든. 순수하게 자, 어떤 획득한 것이 얻어진 것이 즉 플러스가 더 많다라는 거야. 거의 900 에이크 a year. 1년으로 따지면은 900 에이크에 달하는 얻어짐을 제시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 땅을 잃은 주인들은 굉장히 전 노발대발한 거야.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땅을 얻기도 했는데 실제로 얻어진 게더 많은데 더 화를 냈다라는 거야. 이러한 발견은 뭐뭐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입증하는 것 같았습니다. 증명하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땅이 사라졌던 사람들은 불평을 더큰 소리로 하더라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뭐보다는 those whose land was increasing. 땅이 증가한 사람보다 땅이 사라진 사람들은 불평을 더 많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It must be admitted 하면은 자, 그러나 인정은 되어야만 합니다. 인정하다의 수동태죠. 자, 뭐가 인정이 되어야 되냐? The land lost. 땅의 손실이죠. 땅이 사라진 것은 아마도 was good. 정말 훌륭한 절벽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절벽땅, 오픈 코스트라면은 아주 공개된 해변, 탁 트인 해변가의 절벽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정말 저 풍경이 좋은 땅이 사라진 거야. Which disappeared.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Spectacular way로 사라졌습니다. 극적인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whereas 반면에 그 땅에 얻어진 땅은요, 새로 생긴 땅은요, 자, was low, 저질의 땅이었습니다. 자, 모래질의 땅이었고, not particularly valuable. 특히 아주 소중한 땅은 아닌, 뭐, 쓸모 있는 땅이 얻어진 건 아니었다는 거야. 절벽에 있는 아주 풍경이 좋은 땅은 사라졌는데, Non-geologist 하면은 지질학자가 아닌 사람들, 즉 일반 사람들은 주로 알지를 못합니다. 인식을 못합니다.
바로 그 존재인데 절벽의 존재라는 것이 경고를 하는 것이다. 자, 이로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 침식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자, 경고를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절벽의 존재 자체가 자, 파도가 있고 절벽의 존재 자체가 원래 이게 불안정한 땅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절벽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경고 사인이다라는 거야. 침식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 비록 몸을 할지라도 자, 그러한 변화가 보인다. 굉장히 느리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벽 자체가 어떤 경고라는 것입니다. 침식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절벽 자체가 불안정한 땅이다라는 거죠. 자, 딱히 뭐 별다른 어려운 질문은 없었던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합니다. 7번 보겠습니다. Solid object cohere as a whole. cohere 하면 응집하다라는 거죠. Solid object 하면 고체입니다. 고체 물질은 응집을 합니다. 전체로서 응집을 합니다. 전체로 모인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들의 모양이라는 것은 디스토티드 왜곡이 될수 있습니다. 고체 물질은 모양이 왜곡되다. 어느 정도까지는 자, 어떤 범위까지 that they are elastic 탄성이 있는 정도까지는 응집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곡된다는 겁니다. 모양 자체가 고체 모양이 찌그러지기도 한다라는 거야. 탄성이 있는 정도까지. In the main 전체적으로 그들은 accelerate 하면은 속력이 더해진다 또는 자,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전체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In the direction 방향에 맞춰서 applied force 하면은 적용된 힘의 방향 속에서 전체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고체는 한번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Bodies of 자, liquid는 액체죠. 액체의 바디는 다릅니다.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액체 바디는요, 자유롭게 적응합니다. 그들의 모양을 적응시킵니다. Containing vessel 하면은 그릇의 모양을 적응시킵니다. 또는 immersed, solid, 담겨진 고체의 모양을, 액체는 모양을 적응시킵니다. 그리고 왜 simply give way to? 간단하게 포기하다죠. 기부의 길을 내준다라는 거야. Solid object, 고체 물체에 대해서 길을 내준다. 포기를 합니다. 움직이는 slowly through them. through는 통과하여 천천히 자, 그 액체를 통과하여 움직이는 고체에다가 길을 내준다는 자 고체에다가 길을 내줍니다. 만약에 액체라는 것이 subject to 뭐뭐에 종속되다 힘에 뭐뭐에 종속되다라는 건데 힘에 종속이 된다면 it will not tend to move as a whole. 자, 그러면 어떤 하나의 힘에 종속된다는 것은 하나의 힘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액체라는 것이 하나의 힘을 받게 된다면 이 액체라는 것은요 성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움직이는 전체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 고체는 전체로 움직인다 그랬죠? 전부 다 움직이는 건데 액체는 전체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향 속에서 그 힘의 방향 전체로 다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not이 있죠?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not의 법비의 개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적용된 힘이라는 것은 바꾸어집니다. 액체에 의해서 into 뭐뭐로 바꾸어진다. isotropic 원으로 바꾸어집니다. isotropic 원 하면은 이게 등방성 같은 방향 성질을 가진 원이 가리키는 것이 이제 force거든. 등방성의 힘으로 자 적용된 힘은 액체에 적용된 힘은
바꾸어집니다. 자, 그 액체에 의해서 등방성의 힘으로 바꾸어집니다. 어떤 힘인관이 촉구하는 그 액체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자, 어떤 방향으로 그 액체에 열려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등방성의 힘으로 바꾸어집니다. Unconstrained 하면은, 자, 속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떠한 성향에 대해서건 속박되지 않습니다. 액체가 응집하고자 하는, 성향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즉, 고체의 성질에 고체가 이제 응집한다라는 거지. 한 가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액체죠. 물이라는 것은 성향이 있습니다. Leak 하면 새 나오는 from a pipe에서 With equal facility 하면은 아주 용이하게 쉽게 자 equal facility 하면은 똑같이 쉽게 파이프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떤 방향으로건 그리고 not just 자 뭐뿐만 아니다 그 방향뿐만 아니라 그 무게의 방향뿐만 아니라 head of water 자 이게 수압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수압이라는 것이 bearing down on 압박하는 수압이 물을 압박하는 그 무게의 방향뿐만 아니라 not just는 not only랑 같은 거거든. 방향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건 쉽게 파이프로부터 물이 새어 나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고체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액체는 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번이었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Subjectivity is an integral part of all art. Subjectivity 하면은 이게 주관성이라는 거죠. 주관성이라는 것은 integral 하면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미술의 예술의 필수적인 것이 이제 주관성이다. 작가의 주관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때로 심지어 where it seems the least likely 자 likely 뭐뭐 할 듯한 리스트 최소로 할 듯한 하게 보이는 즉 가능성이 가장 적게 보이는 곳에서조차 자 어떤 사람은 발견합니다. comprehensive communication을 발견합니다. 포괄적인 소통이라는 것이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를 발견합니다. 소통이 어렵다. Between the artist와 그 예술가와 청중 사이에, 관객 사이에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예술은 주관성이 있다. 그리고 자, 어떤 사람은 발견합니다. 포괄적인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작가와 청중 사이에 소통이 힘들다. 이게 바로 주관적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not just not only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그림 추상화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straightforward painting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그림에 이르기까지 그림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 말은 이제 위에서 주관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소통이 잘안 되는 거야. Just take one of the best known painting. 자,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을 하나를 예를 들어 봅시다. 모나리자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졌는데, No one mistakes. 어느 누구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초상화라는 거, 한 여성의 초상화라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That much, 그 정도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intriguing 하면은 호기심을 불러오는 미소는 이 그림에서 호기심을 불러오는 미소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주 많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In terms of what state of mind this might affect 몸의 측면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 미소가 보여주느냐의 측면에서는 너무 많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모나리자가 짓는 이 미소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는 자, 의견이 많다라는 거죠. 다시 문장. 그러나 호기심을 불러오는 미소는 이 그림의 미소는요. 해석이 되어집니다. 아주 많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 몸의 측면에서 어떤 상태의 마음이 자, 이 그림이 이 미소가 어떤 상태의 마음을 보여주느냐의 측면에서는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다. 따라서 청중은요, 결코 확신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화가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호르츠로 사실입니다. 자, 모든 어떤 수준에서 사실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perfect communication cannot occur 주제문이죠. 완벽한 소통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대부분의 화가들과 그들의 청중 사이에 그들의 예술 작품 하나만 가지고는 완벽한 소통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8번이었습니다. 우리 15강까지 오늘 동영상 마무리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단어 또 정리.